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15,000여 대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집니다. 이 차량들만 운행 중지시키면 불타는 BMW 문제 이제 해결돼서 안전해지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BMW 피해 차주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불타는 BMW 얘기 해보겠습니다. BMW 화재 피해 차주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불이 가장 많이 난 BMW 520D로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테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시속 120km 이상으로 장시간 고속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곳곳에 열감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설치한 다음 테스트 중 불이 나면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 원인이 뭔지 등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차주들은 또 BMW 120D의 경우엔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가장 강한 강도로 계속 가동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실시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에서 에어컨을 켠 채 대기 중이던 BMW 120D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한 테스트 요구입니다. 해당 차량은 화재 발생 부위가 엔진 룸이 아닌 속칭 글로브 박스라 불리는 실내 사물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주행 중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도 아닌 전혀 새로운 상황과 부위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120D 화재는 BMW 화재 원인이 EGR 모듈이 아닌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피해자 모임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이 오늘 BMW가 엔진 결함 문제도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쉬쉬했다는 폭로를 내놔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오늘 공개한 BMW 코리아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는 제작 결함 시정 계획 보고서입니다.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과 함께 원동기 엔진을 더 앞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결함 미 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극히 드문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화재 발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낸 날짜는 7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BMW가 그동안 외부적으로는 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며 EGR 교체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게 다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무슨 이유에서건 국토부도 해당 사실을 열흘 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상 한통 속으로 같이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오늘 폭로 내용입니다. 그동안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 등에서도 화재가 난 경우도 여러 건 발생했는데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EGR 문제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있는 자료 성실히 다 내놓으라고 강한 어조로 BMW를 압박하며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 중지 명령 발동까지 지자체에 요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BMW에서 그나마 제출한 자료도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알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오늘 홍철호 의원의 폭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김현미 장관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